태양에너지는 지금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기술이다. 하지만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사람들은 잘 실감하지 못한다. 기존의 에너지가 묻혀있는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라면 태양에너지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한 에너지다. 땅 위로 떨어지는 복사열은 다양한 에너지로 바뀐다. 물을 끓이고 난방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닷물을 식수로 바꿀 수도 있고 물을 열분해해 수소 연료를 만들 수도 있다. 앞으로도 이 태양에너지 활용은 다방면으로 확산될 것이다. 태양에너지의 장점은 이것만이 아니다. 기존 에너지와 달리 태양빛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1g의 탄소도 발생되지 않는 청정에너지다. 또한 설치의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는 매력이다.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자그마한 태양전지부터 수천 메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해내는 초대형 발전소 이르기까지 태양이 비추는 곳이면 어디에나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다.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2060년까지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의 3분의 1을 바로 이 태양에너지가 맡게 될 것이다.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에너지의 경우는 그 자원이 묻힌 곳에서 불을 창출을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기술을 가지면 에너지를 창출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. 또 예를 들어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특히 태양에너지 쪽에 예를 좀 들면 사하라 사막의 한 1%, 전 세계 사막의 1% 정도만 태양열로 발전을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기술로도 전 세계의 전기에너지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.